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2021학년도 4월 학평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점 P를 지나 점 Q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자, 주의할 건 이거예요. 지금 가만히 놓은 게 P에서 가만히 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A의 이제 P점에서의 속력은 0이고 Q점에서는 지금 V로 주어지는 건데, 물체가 어디에 가만히 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쯤에서 가만히 놨다고 한다면 여기가 0이고 P점에서 속도가 있고 Q점에서는 V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점의 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도록 뭐 조건이 또 주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 그래서 A가 요 Q점에 왔을 때 물체 B는 P에다가 가만히, B는 여기 P점에서의 속도가 0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와 Q 사이는 거리는 L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A의 평균, 요거네요. A의 평균 속도가 이렇게 속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에도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가의 A, B가 운동해서 B가 Q의 위치, A의 위치에 B가 다시 왔을 때 A는 더 멀리, 지금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A가 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Q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요 영상 올리기 전에 선생님이 상대 속도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게 상대 속도 문제입니다. 상대 속도. 예. 이게 수능이었으면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예측했다 막 이렇게 좀 예. 원래 뭐 아무거나 하나 얻어 걸리면 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문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같은 가속을 받는 거거든요. 이 가속도가 동일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과적으로 속도 차는 얘네들이 속도가 뭐 점점 빨라지고 해도 얘네들의 속도 차는 일정합니다. 그게 상대 속도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살하고 선생님 나이가 20살, 여러분 나이가 35이라고 반대로 얘기해요. 어쨌든 그냥 이렇다고 해봐요. 그러면 10년대의 나이 차나 20년 뒤에 나이 차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나이 차는요, 어떻게 되냐면, 5살로 항상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동일, 이둘다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나이 먹는 게 항상 1년에 한 살씩 먹어요. 이게 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다음 1년은 얘는 1.24를 먹고, 나 얘는 뭐 0.84를 먹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차이가 변하겠지만, 항상 1년에 한 살씩 먹는다. 즉, 가속도가 둘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도 그거는 관계없고 항상 나이 차이, 즉 상대 속도 차이는 5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 차이가 5라는 얘기는 어떤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얘네들 간의 속도는 5라는 차이가 발생하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얘네들의 거리 차이는 이 5만큼의 차이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이렇게 A하고 B하고 거리가 여기서는 L이었는데 얘는 더 멀어졌죠? 5씩 5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상대 속도가 뭐 V라고 서로 상대 속도 V면 같은 가속도일 때는 이 상대 속도는 얘도 빨라지고 얘도 빨라졌을 때 상대 속도는 V는 계속 유지되는데 문제는 V가 시간당으로 누적이 되는 게 이게 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초당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 변화가 상대 속도인 V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V씩 거리가 점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거는 나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이에다가 뭐 시간을 더 누적하면 뭐 무슨 스페셜 나이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나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상대 속도 차이고 그 속도에 시간이 한번더 누적되면 거리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1초당 거리 차이가 이제 V씩 나타난다. 상대 속도만큼 나타난다. 이제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약간 치우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초기 조건에서 여기서 볼수 있는 사실은, 자, A하고 B를 선생님이 여기다 나타내겠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거리 L만큼 이동을 한다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 초기 속도가 뭔지 몰라요. 0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L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속도가 V로 주어졌어요.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얘 평균 속도가 5분에서 하니까 요 물음표라는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 v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것이 5분의 4v란 얘기죠. 그럼 요거 8이 되고 v 넘겨주면 여기서 5분의 3v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됐죠? 그렇게 해서 요 평균 속도를 통해서 요 p점에서 여기서부터 0에서 출발해서 p점에 도착했을 때 a는 5분의 3v라는 속도를 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b는요? 여기 놓여졌어요. 0이에요. 응? 여기는 이제 B라는 거를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B가 놓여져서 B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이동하는데 B는 이때 속도가 0이었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 최종 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얘가 t초 동안 운동했다고 했을 때 가속도가 지금 동일하잖아요.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추가적으로 t초당 5분의 2V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 그럼 얘도 t초당 5분의 2가 더 0에서 추가되어야 되니까 5분의 2V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가? 안 돼요, 색깔. 안 된다고. 주의해야 된다고. 같은 거리냐, 같은 시간에 대한 거, 요거 여러분 꼭 찾아서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양념반, 후라이드 반? 반반. 그래서 시간을 같은 거리를 놓고 절반적인 시간을 물어보느냐, 혹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거리를 갔느냐, 시간을 갖게 하고 거리를 얼마큼 이동했느냐라, 거리를 갖게 하고 그만큼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요, 이미 초기 속도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도 이만큼 때문에 평균 속도가 큰 편이에요, A는 B에 비해서. 그런데 이만큼 t초 동안 시간 동안 l만큼 갔다면 얘는 초기 속도가 0이라고. 그리고 t초 동안 나중 속도도 작고 그럼 평균 속도가 작은데 똑같은 t초를 계산해주면 당연히 어떻게 돼? l만큼 모도가 한 이쯤 온단 말이야. 이거 구분 잘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지우고 우리 이것도 지울게요. 요거 평균 속도 계산하는 거.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봐요. 이걸 누가 봐도 A는 평균 속도가 크다고. 그쵸? 초기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있을 때. 근데 B는 초기 속도가 0이라고. 그럼 평균 속도가 B가 작은데 같은 거리 L을 갔다는 얘기는 얘는 B는요, T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지. 더긴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선생님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양념반? 이게 반반. 양념반 혹은 무슨 후라이드 반 해가지고 선생님이 치킨으로 치킨처럼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도가 다르면 다른 거리를 가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거리를 갔다는 얘기는 평균 속도가 다름에도 다른 거리를 갔다는 얘기는 시간이 다르게 걸렸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꼭 한번 체크를 해두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얼마만큼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동안 그때 A는 얼마만큼 더 갔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거 묻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은 B의 평균 속도를 구해야지만,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걸린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요 L이라는 거리를 갖다가 지금 A요. L이라는 거리를 갖다가 평균 속력 5분의 4V,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준 거, 홀로 나눠준 게 T라고 했다면, 얘는 똑같은 L을 평균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최종 속도, 나중 속도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도로 나눠주면 그때 T가 얼만큼 되는지,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은 두 가지죠. A하고 B하고는 우선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동거리가 똑같은 이동 거리를 했을 때를 비교한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EAS는 V제곱 빼기 VO 다시 제곱인데, 여기서 S 대신에 L을 쓰자고요. 그렇게 하면 V제곱 빼기 VO 제곱을 하게 되면, V제곱은 요거 그대로 V제곱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고, VO 제곱은 이게 5분의 3V에, 5분의 3V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EAL이라는 것은 B에서도 똑같죠. 그럼 B의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0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됩니다, 이 값이.
근데 요거 계산해주면 V제곱에서 5분의 3 V제곱 빼주면은 25분의 25 빼기 9니까 16V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게 0이기 때문에 요 물음표의 제곱이란 거는 5분의 4V가 됩니다. 그래서 요 최종 속도라는 요거는, 자, 요게, 요거 지우고, 선생님 좀 쓸게요.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V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됐죠? 그래서 5분의 2V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초 동안에 5분의 2v가 요게 속도가 더해졌어요. 요걸 1초라고 기준을 한다면 가속도가 5분의 2v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요, 0에서 5분의 4v까지 되려면은 두번 더해져야 되겠죠? 2초가 걸리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얘는 0에서 b는 요 지금 p점에서 출발해서 q까지 올때 5분의 4v만큼 속도가 올 때는 얼마냐면 2t초가 걸린 거예요. 2t초가. 그럼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할수 있죠. 지금 b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b의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5분의 4, 아유 그 시간 왜 이래, 5분의 4v가 됐죠. 그때 A는 얼마의 속력을 갖냐면 항상 지금 처음에 정지했을 때 V고 여기 그때 요 L만큼 떨어졌을 때 속도, 요 지금 A의 속도는 V죠. 즉 상대 속도는 항상 V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의 상대 속도는 B가 5분의 4V일 때 A는 이거보다 V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V를 우리가 더 추가해 주면은 5분의 9V가 되죠. 그럼 끝났죠. 지금 A가 여기 위치했을 때는 그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V였어요. 그 다음 나중 속도요. A가 요 위치 왔을 때 나중 속도는 5분의 9V.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V 플러스 5분의 9V에다가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간은 B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 2초죠. 그럼 B가 여기,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왔을 때도 당연히 2초 흘렀을 때니까, 2t초 흘렀을 때니까 여기다가 2t초를 곱해준 게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5분의 5니까는 5분의 14V에다가 2로 나눠주니까 그냥 5분의 7V 곱하기 2t초인데, 여기서 한번 이거를 계산해볼게요. 지금 평균 속도가 얼마였냐면 5분의 4V예요. 5분의 4V. t라는 거는 내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5분의 4V를 t초 동안 이동한 것이 L이었거든요. 그러면 t초라는 것은 4V를 5L 이렇게 되는 건데, ET라는 것은 여기가 그러면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요 평균 속도 구한 것에다가 5분의 7V에다가 4V에다가 10L을 곱해주면 V 사라지고 5 요거 2 되고 요거 2 되니까 2분의 7L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그리고 아까 그 상대 속도 얘기를 이왕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로도 한번 또 풀어볼게요. 결과적으로 1초당 속도 차이가 그러니까 그 상대 속도가 V라는 얘기는 1초당 거리 차이가 V씩 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ET초 동안,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 얘가 지금 거리 차이가 V만큼이 더 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상대 속도라는 요게 이제 1초당 거리 차이가 되니까 요 거리 차가 얼마만큼 나겠느냐 해서 이 이동한 시간인데, 결과적으로 요 이동한 시간은 우리가 뭐 t로 계산해도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b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b가 이동하는 시간 동안이니까 b는 결과적으로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0하고 5분의 4v니까는 5분의 2v가 평균 속도예요. 그렇죠? 그 평균 속도를 l로 나눠주면 이게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L에다가, 아, 이거 왜 여기다 썼냐, 여기다 쓰지 뭐. 그래서 L을, 5분의 2V로 나눠준, 요걸 계산해주면 요게 바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거 사라지고 넘겨주면은, 2분의 5L이죠? 그래서 2분의 5L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원래 차이가 L만큼 있었으니까, 얘가 L만큼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요 ET 동안 지나갔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 2분의 5L만큼 더 거리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L과 2분의 5를 더해주면 2분의 7L, 이렇게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념반, 후라이드반, 그거 꼭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상대속도 개념. 그쵸? 상대속도, 광쌤 상대속도 검색해서 꼭그두 문제. 이번에도 또 이게 나오니까,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수능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요거 완벽하게 마무리를 이번 기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도 정답 3번 체크하면 되겠고요.